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안고 서심을 아시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공동체를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주의 베푸신 사랑과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우리 영혼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주의 온전한 뜻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겸손과 감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뜻만을 온전히 성취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영향을 이웃들에게 또한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친 이후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명명백백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외적으로는 미디안과의 싸움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영적인 나태와 교만을 깨우시는 전쟁이었고 그동안 반역자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며 또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 했지만 전쟁의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그 순수했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던 이 기드온의 믿음에서 어느새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 만족과 자랑이라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이 치러야 했던 이 거룩한 전쟁은 그것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대적이 어떤 영향이든지 또 자신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과 욕심일지라도 모두 진멸하고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둘 자신의 생각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변질되어 갔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변질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기드온의 손에 의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입니까? 그들은 7장 18절에 분명히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외쳤고 그 외침을 따라서 승리를 손에 쥐었지만 전쟁의 마지막에는 그 구원과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한 앞으로 그들의 삶을 누구의 손에 의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22절의 말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의 손이 구원을 가져왔고 그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며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두 손으로 주었음에도 이렇게 말하고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 안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이었고 대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가치와 자랑, 만족,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변질된 그 결말은 어떠한 결말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마치 해피엔딩, 좋은 결말로 마친 듯 보여지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 전쟁을 종결짓고 그 하나님의 뜻과 원리로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고 또 이방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복종하였다고 결론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평온이라는 말은 사사 기드온이 쌓았던 믿음의 단으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참된 평안, 이 샬롬이 아니라 사카트, 잠시 수면 아래로 문제가 가라앉은 것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대로 웅덩이를 만들고 그들의 편의를 따라 물길을 만들었을 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것은 결국 헛된 일 뿐이며 도리어 잘못된 그런 뚝을 만들고 제방을 만들어 둔 것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온통 휩쓸어 가게 되는 것처럼 그 잘못된 마음과 태도, 문제로 커다란 위험에 빠지는 일이 될 것인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영적인 긴장과 불안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일을 이루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끌어가며 얻는 이 만족과 평온은 그 실체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잠시 얻은 평온은 위험이 잠시 유보된 것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시점이 오면 그 가라앉았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커다랗게 터지고 일어나게 되어서 더 큰 고통과 혼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육신적으로 평온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이 평온은 거짓되고 위장된 평화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 미래에 당할 위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한 삶에서 실제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림을 넣어둔 앞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것이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로의 성소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든 또 다른 에봇을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의 시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며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기돈이 왕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원하고 요청하던 이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 온통 기드온과 그 가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에봇을 만든 일로 인해서 백성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넘어서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기드온의 가문에 크나큰 비극과 아픔 그리고 이스라엘의 커다란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며 또 깨어서 바르게 가져야 할 믿음과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엇보다도 교만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맺었던 그 약속을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주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위기를 이기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교만과 자기 생각이 지배적으로 강하게 들 때 무엇을 행해야 하냐면 허락하신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짐한 그 믿음과 고백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전쟁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케 한 것은 말씀에 의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겸손히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영적인 나약함에서 일어나 힘있는 용사와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은 그의 어떤 의지와 결단보다도 노력보다도 그에게 강하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처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편에서 아무리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원의 역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림으로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 회개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겸손히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기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고 끝없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섰고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그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겸손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로 예배하는 삶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또 우리 중심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나누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새롭게 하신 주의 손에 붙잡혀 순종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기드온이 거룩한 용사로 쓰임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임재를 구하면서 겸손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되어 오브라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 하나님께 제사하여 하나님의 평안, 이 평강을 얻었으며 또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에 그 샬롬을 전하였던 사사 기드온이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나 교만과 자기 만족을 따라 행하여 그 오브라에 다른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동체의 전체의 믿음을 나누게 하였던 이 커다란 실패를 보여주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을 이 말씀에 비춰 살펴보여 주실 때에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된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겸손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참된 예배하는 자로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온유, 절제와 충성의 믿음으로 행하여서 주의 일을 온전히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인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불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에 주의 거룩한 불을 밝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에 병든 자들,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그 결박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겸손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연말 당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램으로 주의 사역을 계획하고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주의 임재와 역사, 뜻하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팀과 당의 장로님들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속에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삶을